오늘은 휴대폰으로 개인 채무조정 상담을 위해 지구 방문 예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박정욱입니다. 오늘은 휴대폰으로 개인 채무조정 상담을 위해 지구 방문 예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 앱으로 차근차근 한 단계 따라해 보시면 방문 예약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준비해 둘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설치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앱 회원가입, 세 번째로 본인 인증을 위한 각종 인증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앱이 지난 3월에 개편되었는데요. 전에는 공동인증서 혹은 본인 명의 계좌 두 가지 방법으로만 인증이 가능했으나 개편되면서 패스,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인증수단이 다양화되었습니다. 앱을 활용하시는데 훨씬 편리해졌으니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시겠죠? 앱을 실행시켜 볼까요? 앱 하단에 메뉴바가 보이실 거예요. 채무조정, 소액대출, 마이, 방문예약, 챗봇 이렇게 보이시죠? 방문예약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방문예약 신청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상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마지막 상담 시작 시간이 5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담은 보통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마지막 상담 시작은 4시에서 늦어도 4시 30분이니 예약 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예약하기 버튼을 눌러볼까요? 회원가입을 완료하셨다면 설정한 간편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올 거고요. 처음 접속하시는 분이라면 회원가입을 위해서 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동의를 확인해 주신 후 아래 6가지 인증 방식 중에 익숙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인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은 다들 있으시니까 카카오톡으로 해볼까요? 카카오톡 정보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입력 후에 필수약관 전체 동의를 확인 후 하단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이동 후 확인을 눌러주면 본인이 설정한 카카오톡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화면이 나오는데요.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인증이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확인을 누른 후 다시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실행시키면 본인 인증은 완료가 된 것이고요. 방문 예약 신청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약관 동의 화면이고요. 방문 예약 신청 약관 전체 동의를 확인 후 하단에 다음 클릭, 그러면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오는데요. 본인 여부에 본인일 경우 본인 클릭, 대리인일 경우에는 대리인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리인 상담의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며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클릭 시 구체적인 서류를 안내드리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한 가지라도 미비할 경우 상담 자체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을 클릭하면 상담 신청자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정보가 보이실 거고요. 우리는 채무조정 방문 상담을 예약하려고 하는 것이니 목적에 채무조정을 클릭해줍니다. 예약 장소를 클릭하면 지역 권역을 선택할 수 있고요. 달력 아래에 예약 가능 시간이 보이실 텐데요. 저는 오후 2시를 선택, 그리고 아래 예약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방문 예약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약 가능 일자를 클릭했을 때 예약 가능 시간이 제한적으로 보인다면 특정 시간대에는 예약이 이미 완료된 것이기에 예약 가능 시간도 고려하여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약일이 다가오면 카카오 알림톡으로 방문 시 필요한 서류와 지부 찾아오시는 방법 등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부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오셔야 상담이 가능하고요. 방문 상담 시 필요 신분증은 제가 별도로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부 방문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번으로도 가능하나 전화 연결까지 대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예약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예약을 할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